가세요. 안녕. 다름 아니고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아니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아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 비공개 계정인데 댓글이 다 보여. 지금 매니저님께서 태워주시고 가고 있는데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아 이거 내가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아 이거 레이저를 하려고 하다가 상담을 받아 나 봤는데 이게 어쨌든 연구 레이저 제모를 하려면 거의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냐 어쨌든 이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픈 건 괜찮거든.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뭐가 걸렸었지? 아 원장님도 어쨌든 상담하시면서 아 굳이 그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다 내 수염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레이저가 약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어, 안 할 것 같아. 어쨌든 상담을 받아봤는데, 어, 오, 원장님이 오히려, 약간 되게, 너무 감사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아, 이건 안 하기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했어. 아니야, 진짜 아픈 건 괜찮은데,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아픈 건 괜찮은데 아, 생각보다 이게 좀 번잡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완전 연구가 또 아니더만 이게 또 하고 나서 또 꾸준히 막 가야 되고 이러더만 그래 그런다 해가지고 아 이거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해본 사람들은 추천하긴 하던데 그렇게 됐어. 어? 영현이 형이 레이저 제모를 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집에 가고 있어. 와, 진짜 병원에 한 10분 있었나? 아, 10분 있다가 그냥 집에 바로 가고 있어. 아니, 가격은, 이게 또, 아니, 그, 우리가 또, 연예인이라서, 이게 가격은 괜찮아. 가격은 괜찮은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더라고. 그래? 그렇다고. 아 내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그 협찬해주신 그 감사한 곳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제가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 아, 전격 제모 철의 사과 방송이다, 이거.
아이, 얘기 안 하면 반이라도 가는 건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러게요. 기본 한 15번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 내가 차라리 화장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저 여기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좀 배울 생각 없냐길래 그럴까? 라고 했는데 배워야겠네. 저번에 야식? 저번에 야식을 그때 뭐 먹었더라? 아, 그 교촌 먹었어, 교촌. 햄버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최근에 노브랜드 햄버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때는 이제 교촌 치킨이랑, 요새 교촌 되게 약간 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막 해주던데. 그래서 그거 시키니까 한 가격도 좀 괜찮길래 그냥 그거 먹었지. 야, 맞아. 치밥이 있더라. 야, 요새는 진짜 세상이 좋았어. 지코바스러운데, 아, 이게. 근데 내가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솔직한 후기를 얘기해도, 그쪽에서, 막 소송을 거나? 예를 들면 막, 아,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그거 가지고. 그지? 솔직하게 이게 되지? 아, 이게 오, 저기 사고 났네. 진짜 쉽지 않다, 운전. 안 다치셨네,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차를 좀 가로 빼야 되는데, 어쨌든. 예. 저는 운전 항상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예, 하고 싶었던 말이, 아, 이 지코바가 예전 같지가 않아. 아, 뭔가 그 느낌이, 아, 이게 근데 체인점마다 맛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옛날에 먹던 그 치밥 느낌이, 옛날 숙소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아, 생각보다 그 느낌이 또안 나더라고. 좀 아쉬웠어. 그 양념이 확실히, 아, 근데 배달로 먹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지점에서 바로바로 이제 먹으면 뭔가 이게 괜찮을 건데, 배달을 하니까 어쨌든 안이 되게 따뜻한 채로 포장돼서 오면 안에 뭐 물기가, 습기가 뭐찰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겠지. 아, 원래 지점 차이가 지코바 광고 협찬은 확실히 안 들어오겠다, 도우노. 아, 무슨 내가 광고를 해. 그치? 아, 나 요새 그거 보고 있어요. 최강야구? 와, 이거 진짜 나 보면서 약간 눈물 되게 많이 흘렸어. 최강야구 약간 좀 뭔가 그 드라마가 있어요, 확실히. 진짜 재밌더라.
진짜 최근에 본 게 내 감동 포인트 딱 그 두 개였어요. 그 아 딱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동 포인트가 많았는데 저는 짤로 봐가지고 아예 본 방송을 본 게 아니고 그게 저 뭐시냐 아 그 아, 그 선수분 성함을 까먹었네. 그 선수 그 있잖아요 막 프로 선수 지명 받을 때 그때 딱 누구누구누구 하는데 이제 제작진분들이 뭔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아름답다. 프로그램이 되게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구나. 와 되게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잖아. 어 맞아 맞아 류현인 선생님 어쨌든 그게 와 이게 영상에서 이게 마음이 이게 확실히 영상에서 나오는 게 딱 느껴져 확실히. 이제 그거랑 또 최근에 뭐 한 2주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프로 처음 데뷔하시는 분 이제 감독님이 이제 쟤는 야구를 좋아해 이러면서 약간 좀 가르쳐 주시는데 저 야구 볼 줄 알지. 옛날에 핸드폰으로 마구마구 진짜 많이 했는데 컴투스 프로야구 막 이런 거. 아 근데 보면서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약간 저도 야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와 경유값이 진짜 비싸다 비싸. 어쨌든 예. 어머 나 여기도 사고 왔네. 아 진짜 여러분 차 조심합시다. 사고 아 아니네 사고 안 났네. 아 다행이네. 그리고 요즘 기름이 야 진짜 금값이다 금값. 저기 경유가 제가 군산 쪽에서 그때 낚시할 때 군산 쪽에서 넣을 때는 경유가 1,300원이었나 그랬는데 서울 쪽은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아 저도 좀 이따 운전해야 되는데 아휴. 아니 오늘 부산 친구들 올라와가지고 애들 한번 보려고 부산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올라와가지고 몇 명은 저 이미 유학 가가지고 못 보고 볼 수 있는 애들끼리 보기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놈은 머리가 장발이고 한 놈은 그대로고 어디 가냐고요? 그거는 비밀. 아, 그냥 태우고 아는 친구가 또 뭐 저기 좀 멀리 있다네?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 차 타고 가기로 해가지고 이 기름값 이거 받아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엥? 군산이 지금 1,500원, 1,600원이라고? 아니 그때 내가 나올 때는 아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아 하긴 1,300원 너무 싸긴 하다. 1,500원이었나 보다 그러면. 아 저 술 안 마시지. 술 안 마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차가 아 아닌가?
거기서 자고 올라나? 모르겠네. 그래, 내일 데키라 나가지. 가서 또 우리끼리 노가리나 신나게 까야지. 아, 근데 이게 요즘 뉴스가 내가 딱 보니까 딱 내가 그 상상한 대로 뉴스가 딱 나오고 있어. 이게 전기차가 확실히 싸긴 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휴가철에,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충전소가 없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딱 보면서 아, 역시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 뭔가 상용화라 하나요? 어쨌든 저거를 전기차를 편하게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구나 싶더라. 그래, 우리 아빠가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훨씬 편하겠네 싶더라. 그치, 장단점이 있지.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안정화 되려면 좀 그래도 뭔가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전기차에서 소송 들어오나요? 데키라? 데키라 뭐 또 가가지고 또 둘이서 나 겁나 놀리겠지 뭐. 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그러면 지금, 예, 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그런, 예를 들면 그 충전소를 뭐 만드는 쪽의 회사나 그런 쪽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분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원하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 주식이 이제 오르지 않겠냐는 거지. 그쪽 주식이 이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에요. 아, 이게 재밌어, 여러분. 이게 주식이, 부정적으로 하면 전 진짜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몰라. 이게 좀 재밌더라고, 요새. 아, 이게 제가 막 그렇게 주식을 하고, 막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 3,4천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재밌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싼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그러니까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아니, 그 너무 이게 그러게, 내가 아직 안 망해봐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저 망할 일이 없는 게, 저는 그냥 완전 야, 그래, 뭔지 알잖아. 예를 들면 이제, 아,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들면이에요. 잠시만, 일단 내가 자체 검열을 좀 할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11월 되면, 예를 들면 데이식스가 이제 뭐 돌아오니까 JRP가 오르지 않을까? 막,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발언은 괜찮지 않나? 이거 또 소송 들어와? JRP에서? 나 그럼 어딜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요즘은, 예금 적금이 확실히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뉴스 보면서 상상하는 건데. 아, 이게 생각보다 난 재밌더라. 이게. 소액 투자하니까 재밌어. 소액 투자하니까. 하면서 또 맞으면, 어, 거봐! 내가 얘기했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이구, 어이구. 어, 아, 아, 오시구나. 그래, 몇천 원씩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해봐요, 여러분도. 재미로, 재미로. 몇천 원만, 몇천 원만. 진짜, 막, 근데 몇천 원? 지금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 살 태우러 가려고 지금 뭐 PC방 있다네? 서울까지 와서 PC방에서 아유 알아봐야 될 게 많네. 나도 이제 뭔가 홀로서기를 해야 돼가지고 몇천 원이 의미가 있냐고. 어, 의미는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 아닐까? 재밌던데? 응. 런던 베이글, 아, 그래. 아,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아연이 누나 결혼식이었어가지고, 그 더 현대 앞쪽이었어요, 결혼식장이. 그래서 갔는데, 어, 그때는 엄청 이게 뭐가 없더라, 이게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 근데 뭐, 보니까 또 막, 뭐 줄을 엄청 섰다고 막. 셀카? 아, 제가 셀카를 진짜 잘 안 찍어. 테이블링. 인스타를 DM을 허용을 해야지 보낼 수 있어요. 버블은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버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혼식 착장? 아, 고민 많이 했지. 그냥 남색 슬랙스에 그냥 흰 티 이렇게 입고 갈까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운전해서 가니까 티가 좀 구겨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날 좀 날씨도 좀 쌀쌀하기도 하고 너무 허전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 자켓 하나 걸쳐야겠다 해가지고 자켓 하나 걸치고 왔지. 성진이 형을 따로 왔어. 저 어른이지, 29살이면. 29살이면. 아니, 누나. 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뭔가.
아, 그리고 뭔가 그 형님도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고. 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어쨌든, 내 선배님들이랑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가지고. 유빈 누나랑, 이제, 선녀 선배님이랑, 진영이 형, 완전, 바로 옆에 앉아있고. 아,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아, 근데 되게 편하게 주워줘. 아, 근데 내가 확실히 여유가 많이 생겼나 봐. 도훈아, 결국은 혼자다. 왜 그래? 맞아. 갈 거면 40에 가래. 받침을 누르라고요? 진영이 앞에서, 도훈아 이러는데, 바로, 이러면서 바로 받침 누르라고요? 와. 아, 근데 제가 좀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됐는데. 아, 제가 낯을 막 가리고 어색하니까,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형님이랑 같이 타 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이러면서 막. 형님이, 도훈아, 요새 뭐하고 지내? 이래가지고, 아, 저 드럼치고 낚시하고, 드럼치고 낚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역한 지 얼마나 됐어? 이래가지고, 아,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오, 이러면서 같이 들어갔지. 결혼? 40? 이 내가 마이네트 어디 가노? 그거 알죠? 근데 마이데이도 이거 딱 나 지켜본다 이거. 나보고 도훈아 나 결혼했어 축하해줘 이러기만 해봐라. 그래 딱 지켜본다. 아, 이미 결혼한 마이데? 아, 미안합니다. 저번에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쉽지 않네. 아, 미안합니다, 이제. 오잉? 뭐야? 블루투스 이어폰이 배터리 다 됐나 보네. 그러니까 나 하면 맨날 하면 할수록 탈룰라네. 계속 약간 노리는 것 같은데 마이데이가. 좀비버스? 아, 봤어요. 아, 요새 덱스 구분 약간 나도 설레던데. 구분 어떻게 나랑 동갑이지? 어떻게 그렇게 멋있지 사람이?
친해지고 싶어요. 뭔가 날 지켜줄 수 있을까? 아, 되게 멋있다, 근데. 뭔가. 같이 막 운동하고 싶어. 되게 나를 혹독하게 굴리실 것 같아요. 운동 말 하면. 또 이게 봐봐, 이게 ENFJ잖아. N이면 벌써 상상을 한다고. 야, 도나, 그게 끝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더 들어, 더 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아, 저번에 본다던 드라마 그 라스트 킹덤이라고. 으아!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최근에 완결 나와가지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그게 한 본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 4, 5년 좀 넘어갔고 한 3, 4년 된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길래. 아, 라스트 킹덤? 아니, 뭐 야식구리. 이게 어쨌든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옛날의 배경이다 보니까 그 드라마 자체가 좀 그 날것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뭐야, 진짜 야식구리한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야? 야식구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식구리가 뭔데?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얘기해봐요, 한번. 그래, 여기 청소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로 같이 지켜주자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저도 살 애들 또 봐야 돼가지고 또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라이브 켜줄게요. 켜주는 게 아니고 라이브 켜서 우리 같이 얘기해요. 켜줄게요. 어우, 되게 건방지네. 라이브 켜고 또 같이 또 얘기 좀 나눕시다. 잘 가볼게요. 이제 저녁 다 드시고 퇴근길 조심해요. 진짜 사고가 은근히 많이 날 것 같아. 차가 많아가지고 진짜 대중교통에 나갈 수도 있겠다. 네, 갑니다.